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코리아나 스페이스 시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화재 전시, 우리 홍수연 선생님 전시가 열리고 있는 아래층 전시장인데요. 선생님, 우리 추상화 여류 작가로서 그동안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전은 위의 층과 조금 차별화된 조금 달라진 그림인데요. 우리 홍 선생님 만나서 작품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전시 축하드립니다. 전시 오늘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 요번에 이 지금 작품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하 큐브, 지하 세 큐브에 있는 작품들, 제가 처음 시도한 작품인데, 네네. 그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제 스타일에 맞춘 레이어 작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예예. 좀 가볍게 풀어보고자 작업을 했던 거고요. 네. 영상 작업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의 레이어에 들어가는 스틱들을 작업을 하면서 과정을 다 채집을 해서 그걸 다시 영상으로 옮기는 동시에 진행이 된 작업들입니다. 네. 선생님이 이 추상화 작품에서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고자 했다고 할까? 이렇게 또 추구하는 어떤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이번에 그 정명에 대해서 많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 제가 네. 제목 자체가 드론 엘리펀트라고 한 이유가 네. 이 추상의 상자가 코끼리 상으로 쓰였다는 것 자체를 제가 잘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금 하다 보니까 영문에서 번역되는 부분하고 그걸 다시 직역으로 영문으로 했을 때 그 틈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추상에서의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틈이 생겨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네. 드론 엘리펀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역된 추상이라는 한글 그 한문에서 직역된 단어로서 타이틀을 만든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주문해진 지하 2층에 새롭게 좀 보여지는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쉐입을 그렸다 이런 것보다 더 어떻게 더 그 우연적으로 해프닝 된 것들에서 이미지들을 네. 뽑아내는 거죠. 선생님이 그 위의 작품들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고 할까요? 네. 네, 맞아요. 제가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우연적인 부분도 굉장히 제어하려고 하는 강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강박적인 것들이 진행이 겹겹이 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부분도 너무 많이 있었고 그걸 네. 좀 자유롭게 풀고 싶어서 양극단으로 네. 제가 좀 이렇게 터트리듯이 한 거죠. 선생님, 우리 저쪽에 지금 영상 작품 잠깐 옮겨서 이 영상 작품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이거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아까 뒷면에 보이시는 거고요. 네. 이거는 앞면. 네. 근데 제가 이 영상에 나오는 작업들의 레이어 하나 하나를 네. 촬영을 해서 네. 한 스텝 한 스텝 다 올라가는 것들을 촬영해서 얘네들한테 새로운 무드를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림에서 보여줬던 움직일 것 같은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실제로 모션을 줘서 다른 공간, 3차원의 공간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그냥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걔네들을 가지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공간 안으로 빠져들게끔 네. 네, 만들어준 거예요. 선생님, 그 추상화 작품에서 이렇게 제가 보면 컬러가 어떤 블루나 회색톤 이렇게 좀 그 색에 집중적인데 어떤 색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바다에서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끌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네. 저한테 가장 인지되어 있는 컬러라는 게 블루하고 회색이에요. 네. 회색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굉장히 청명한 느낌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블루를 끌어서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톤으로 맞춰야지 안 그러면 쉐입들이 약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팀을 그렇게 맞춰서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전시 언제까지죠? 10월 29일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강남 한국 코리아나 미술관 스페이스 시에 오셔가지고 우리 홍수연 선생님 전시 많이 봐주세요. 전시 강추합니다.
모든 영상은 스틸컷의 약품이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스틸컷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2차원적 작업을 이용해서 3차원 세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는 영구하지만 기본적인 자신의 표현 방식의 틀을 유지하면서 진화한다는 것은 상당한 도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차원의 페인팅의 모체가 되어 3차원의 영상으로 표현되지만 그 2차원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3차원적인 보는 시간, 속도, 공간의 함수가 부과되면서 생성되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단순히 합산하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챕터로의 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에 몰입하기 전 캔버스를 짜고 아교추는 미칠 같은 일련의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상과 같습니다. 견고한 옆벽 같은 공간은 수많은 미칠과 가라는 다시 반복되는 과정이 축적되어 만들어집니다. 저는 작업 시간의 상당 부분을 바닥에 눕혀서 작업을 하는데요. 변화되는 시야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의식적인 요소와 다른 틈들이 생겨나는 그런 즉흥적인 유형을 좋아합니다. 대학원 시절 오토마티즘의 매력에서 캔버스를 눕혀놓고 하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무의식을 그대로 기록하는 자동기술법과는 다르게 저는 우연적인 부분마저 제어하려는 일종의 강박적인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아슬아슬한 긴장감은 좋아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양극단으로 펑 터트리듯 해체하고자 했습니다. 물감과 물의 농도, 붓이 지나가는 속도와 압력, 그리고 건조 시간에 맞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제 나름의 규칙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